그 바쁜 와중에 제시카는 옥분이랑 만날 시간 또 있어요. 그렇게 힘들다면서. 아. 네. 아니, 둘이 근데 공개연이에요. 네. 아니에요. 근데 뭐, 태견군과 자주 이게 뭐, 데이트 장면이. 데이트인가요? 네. 그렇게 그냥, 바쁘다면서. 친해요? 친구예요. 친구. 네, 친한 오빠인데요. 그걸 단둘이 만나요, 근데? 친한 오빠인데? 단둘이 만났어요. 예. 그래요? 연인도 아닌 그것도 친구도 아닌. 아니요, 친구예요. 아, 친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친구. 사실 옥태견 군과 제시카 양은 의심을 많이 안 하는 게 태견 씨 옷이 굉장히 후줄근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 저기는 정말 친구구나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한 바퀴 뛰다가 예, 뭐 마실 것 좀 사러 갔던 건데 그렇게 뭐 기사도 나고 해서 그러니까 더욱더 불편하지 않게 만나자 이랬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만나지 말자 이랬어요. 근데 제가 또 친구들이 막 많지 않아서요.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는 거예요.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그래서 자주 목격되나 봐요. 자주 목격되나 봐요.